나의 야망을 위해서 가족을 포기하느냐? 가족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포기하느냐? 이메일로 온 질문들입니다. 9급으로 입사한 것과 7급으로 입사한 것은 확실한 대우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유키즈라는 방송에서 현직 교도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까지 범죄자들에게 해줘야 하나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말 그 정도로 범죄자들에게 시달리고 소위 말하는 뒤치다꺼리를 7급으로 입사했을 때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까지 범죄자들 해줘야 되나 기분이 가끔 뭐 들 때도 있죠. 예. 그리고 뭐 근데 뭐 요즘에 시대가 뭐 인권이 뭐 또 중요시되는 시대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7급으로 들어온 경우는 확실히 뭐 대우가 다르기는 조금 합니다. 느낌이. 그리고 사무실에서 서로 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뭐 7급이라고 해가지고 사도 근무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엔 다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분위기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배치를 받기도 하고 인력 사정에 따라서 또 이제 서로 다른 배치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9급은 다음에 자기 후임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막내 일을 하게 되는데 7급은 그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력이 찰수록 빠르게 7급 대우를 해주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들어가면 7급이나 9급이나 하는데 똑같잖아요. 어차피 처음 배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러면 7급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까? 7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뭐 들어가는 게 7급으로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각자가 뭐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욕심이 있다면 7급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추천드립니다. 이건 누구나 뭐 똑같이 말하겠죠.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체크! 진급에 대해서도 인사 자체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7급 입사 시 근속 승진의 비율이 높아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장벽이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아, 글쎄 말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 이제 승진심도 없어지고 근무평점? 네, 근무평점으로 이제 승진한 경우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인사 적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현재 뭐 예전에는 이제 7급 출신, 7급 숫자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6급 계급도 이제 서서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사 적체도 가속 심해지겠죠, 지금. 예. 그리고 7급 출신들은 또 아무래도 승진에 좀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고위 간부들 같은 경우는 7급 출신들이 많은데 또 7급 출신들끼리 또 서로 뭐 좀 선후배 그거라고 따로 또 선후배라고 또 서로 땡겨주는 그런 뭐 소문이지만은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7급으로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도 40대 되면 이제 6급이죠. 네, 대부분 직원들의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것도 이제 엄청난 혜택이고 그리고 빠른 승진인데 또 이제 7급으로 들어온 사람 기준에서는 그게 또 아니죠. 빨리 오르고 빨리 가고 싶어서 이제 7급을 들어온 건데 그렇게 느적느적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자동 승진을 기다렸던 분은 몇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빨리 개장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근무지에 대해서도 경기도, 강원도, 대전, 경상도 이런 식으로 자주 옮겨 다니는지 그리고 정착하는 삶을 기대하는 게 어려운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다른 국가직과는 좀 다르게 본인이 나는 이제 승진 욕심이 없고 이제 근속으로만 승진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한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뭐 실제로 뭐 제 이제 첫 발령지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고참 이제 취급주임님들은 이제 뭐 20년, 30년 동안 한 곳에 계시다가 퇴직한 경우도 많이 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급부터는 청단이 순환 근무, 5급부터는 전국을 순환 근무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한 가지 뭐 극단적인 얘기를 좀 들자면은 제 대학교 동기 아버지가 교도 소장까지 올라가셨는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중학교 이후로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진급이나 승진에 욕심이 있다면 전국 단위 순환 근무에 익숙해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나의 야망을 위해서 가족을 포기하느냐, 가족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포기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가치에 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욕심이 있으면 돌아다니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힘들게 온 김에 현직자분들에게 수험생들이 궁금해야 할 질문을 몇 가지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제 유명한 조모씨 아간 때 담당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야근은 어떻게 보면 숙명입니다.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많이 괴롭히지 않았을까?